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은정입니다. EBS 육아학교 정말 오랜만에 왔어요. 다들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벌써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책 읽어주기 기술 저와 함께 할 텐데요. 아마 예전에 했던 걸또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 사람은 같지만 저는 강의를 참 많이 다니지만요. 똑같은 강의는 절대 없습니다. 예, 그만큼 오늘 또 다양한 이야기들로 할 거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것들 또 이제 우리 아이가 지금 대충 연령이 어느 때니까 어디까지 읽어줘야 될지 이런 부분들 많이들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하고 시작을 할게요. 김지은님, 제 방만 보다가 처음으로 본방 시청해요. 두근두근 저도 오랜만이라 많이 떨리는데요. 오늘 잘해봅시다, 같이. 네. 혜수 김님도 오셨고요. 오영희님, 강성민님. 새로운 이름들이 많이 보이네요. 임정리님, 그 다음에 뭐 지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책은 엄마들에게 있어서 가장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숙제이자 또 이걸로 좀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실 텐데요. 일단 엄마가 책을 읽어주는 거에 좋은 효과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엄마에게서 언어를 많이 배운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신생아들에게 실험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엄마로서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친정엄마로 착각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엄마의 음성은 다른 여자의 음성과 달리 언어를 담당하는 기능으로, 그러니까 뇌로 들어간다고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는 목소리라던가 말할 때 어떤 표현, 이 말이라는 거는 저도 이제 스피치를 가르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다 엄마에게서 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원아님, 제가 먼저 책을 좋아해야 되는데 사실 엄마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도 많이 있어요. 여기에 엄마가 읽어주는 방법, 그것 또한 아이들이 그대로 읽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엄마들에게 있어서는 책을 읽을 때 읽어주면서도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책을 읽을 때 아직 한글이 빠르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듣기 능력이 향상이 되고요. 또 엄마의 음성으로 이거를 오늘은 참 재미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늘은 정말 재밌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면 뭐가 재밌지? 궁금해지잖아요. 그런 상상력을 자극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이 연령대가 조금 이제 영유아 쪽으로 많으실 텐데,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아들 둘이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1학년인데 학교에서 북맘이라고 책을 읽어주는 엄마 도서 동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학교들에서 이거를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 엄마들이 저에게 이렇게 배우고 나면 나중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혹시 우리 학교에 그런 동아리가 있다 그러면 아이들도 뿌듯해하고 엄마도 이제 내 아이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과 함께 하는 데서 굉장한 뿌듯함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책을 읽을 때꼭 주의해야 될 점들, 그 다음에 실제로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겠다라는 것들을 좀 순서대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한번 보면서 한번 좀 피드백을 드릴게요. 민희님이 역시 주제가 책이라고 하면 집안일 하다가도 멈추게 되네요. 쉬는데 어려운데 그쵸. 책 읽어주는 기술 네. 기대됩니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낭독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읽기가 아니라 아이와의 소통, 말하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책을 읽는 거는 누구나, 한글 읽으면 누구나 할수 있죠. 하지만 그거를 그 뜻에 맞춰서, 그 의미에 맞춰서, 뭔가 전달을 한다. 그리고 모든 이렇게 책에 보면은 뒤에 이제 이걸 갖고 어떻게 정서적 활동을 해야 되는지 막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내야 될까? 사실 이거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그냥 가이드일 뿐이에요. 아이랑 느끼면서 읽으면서 아이가 뭐 깜깜한 건 싫어하지만 난 깜깜한 게 좋아. 그러면 아, 이 친구는 싫어하고 우리 아이는 좋아하는구나. 다르다라는 거를 포커스에 두고서는 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만큼 책의 어떤 가이드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성민님이 다독보다는 정독이 중요한가요? 라고 네. 질문하셨네요. 아이들에게는 다독보다는
다독보다는 정독이 중요해요. 보통 이제 엄마들이 아 우리 아이는 뭐 몇백 권 읽었어요, 몇천 권 읽었어요.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그 뭐 금장제, 은장제라고 해서 아이들이 읽은 권수만큼 이제 어떤 상을 주는데 그게 이제 전문가들이 다독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조언이 시작이 되면서 그걸 좀 없애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뭘 하나를 읽더라도 이게 완전하게 내 것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아무리 읽어도 뒤돌아섰을 때 기억이 남지 않으면 그 읽은 게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하나를 읽더라도 특히 아이들이 같은 책을 반복적으로 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딸기 책이 있었어요. 그 딸기의 그림이 좋았고 딸기의 어떤 뭐 그 색감이 좋고 딸기에 대한 뭐 시가 왜 밖에 있는지 이런 얘기들이 너무 재밌어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00번 이상을 그 책을 끼고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딸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자기가 좋아하고 완벽하게 이해가 될 때까지 아마 반복을 요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다독보다는 정독이 좋습니다. 김종희님이 10개월 아이에게는 어떤 네? 종류의 책을 읽어주는 게 좋을까요? 시중에 너무 많은 책들이 있어서 좋은 책 고르는 기준을 세워야 할 거예요. 팁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네. 10개월 정도면 아직 안 걷죠. 일단 10개월 정도면 이제 시각이 트이고 컬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고요. 그 시각을 자극시켜주고 그리고 10개월 때는 뭐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도 마찬가지지만 엄마가 이 아이의 온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어주면서 아이와 교감하고 눈 맞춰주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엄마가 같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좀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좀 화려한 그림이 들어가 있는 또는 내가 뭐 음식과 관련된 거라든가 사물과 관련된 거, 동물과 관련된 거 이런 사물 위주의 단어들을 익힐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질문이 또 많이 폭풍 질문이 윤지예진님 네. 8살인데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네요. 요즘 초등학교 1학년은 한글을 다 읽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저희 큰애 때랑 좀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한글을 완벽하게 읽어내는 거를 목표로 하지 마시고요. 아이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읽을 수 있는 책들 뭐 학교 도서관에 가면 1학년 추천 동화 뭐 1학년 학년별로 추천 도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네, 김지은님이 3세인데 같은 책만 봐요. 다른 책은 안 보려 해요 하시고 조슬기님도 22개월 아이가 네. 딱 일정한 책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달라고 하는데 계속 읽어줘야 하나요? 책을 외울 정도.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좋아하신 딸기 책처럼 네네. 좋아하는 책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걸로 해서 확장시켜주면 더 좋겠죠. 네, 그거를 얘는 왜 이 책만 읽어? 이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이 책 그 내용 예를 들면 뭐 공룡이다 또는 뭐 동물이다 그러면 그거에 관심이 많구나라는 거를 이제 미리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동물 읽었으니까 내일은 식물 읽어야지. 이건 엄마 생각이에요. 아이들은 뭐 냅둬도 그냥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게 돼요. 얘가 이쪽으로 너무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쪽도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거는 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뭔가 사고를 확장해 나갈 그 시기에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네. 네, 윤미선님이 아이와 책 읽고 대화 나누기가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더라고요. 네. 책을 이제 뭐 이렇게 풍부하게 읽어주는데 엄마랑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죠. 하니까 네. 어머니들이 이제 그걸 끌어내기가 쉽지가 않죠. 힘들고 숙제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까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였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확인을 하시면 안 돼요. 책의 내용 확인이 아니라 이 내용을 읽었을 때 같이 뭐 듣고 또는 같이 읽었을 때 그 당시 아이가 느낀 점. 혹시 지환이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 뭐 이런 때는 어떤 경우일까? 이게 바로 스토리텔링이거든요. 요즘 학교에서 스토리텔링이 무지하게 중요하잖아요. 스토리텔링이란 무엇이냐면요. 내 경험을 객관화시켜서 말하는 게 바로 스토리텔링이에요. 예를 들어 깜깜한 건 싫어라는 이 책을 읽었을 때 또는 거짓말이 나와버렸어. 이런 아이들이 이런 책을 읽었을 때 내가 저번에 엄마한테 이런 거짓말한 적이 있는데 엄마 그때 내가 거짓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때 너무 쉬가 마려워서 그래서 거짓말을 했던 거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그랬구나. 그러면 뭐 이 주인공의 마음이 어땠을까?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그게 또 공감 능력을 또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우선시 해 주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이 아이의 시선을 따라서 읽어주세요라는 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책 읽어주기 노하우, 이제 자막이 나갈 거예요. 네. 책을 읽어주는 노하우 중에 첫 번째가 아이의 시선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책을 읽을 때 예를 들면 제가 책을 준비한 걸로 할게요. 레안의 집에 안드레아 외삼촌이 놀러 왔어요. 외삼촌은 엄마의 남동생이랍니다. 엄마는 또 여기서 생각하죠. 자, 엄마의 남동생은 외삼촌이야. 자, 뭐라고? 예, 단어를 습득하는 거가 아니라 이제 내 경험. 아, 너한테 외삼촌이 누구지? 없을 수 있잖아요.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아, 레아는 외삼촌이 있는데 누구는 없네? 라고 할 수도 있고, 갑자기 이 책을 읽는데, 엄마! 레아, 외삼촌 팔에 돌고래가 있어. 그러면, 아, 그게 아니라, 자, 외삼촌 얘기를 할 거야. 라고 텍스트로 돌아오지 마시고요. 어, 그래. 돌고래가 있네. 레아는 돌고래가 없고, 와, 외삼촌은 돌고래를 좋아하나 봐. 뭐, 이런 식으로 넘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가 가고자 하는 그 시선을 따라서 해주면 이 책을 한 번에 끝낼 수가 없겠죠. 예, 뭐 여러 번 읽어야 될 수도 있고 한 시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미양님이 공감되네요. 은근 단어를 설명하고 있네요.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알게 모르게 이 책을 통해서 이 아이가 이 단어를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기대가 엄마의 있는데요. 욕심이죠. 엄마의 욕심입니다. 맞습니다. 아이와 책 읽고 대화 나누기 좋다고 하는데 아이의 스토리텔링, 네, 이원아님. 스토리텔링이 습관이 돼야 돼요. 이게 아이들은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 얘기를 막 할 거예요. 하지만 이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우리도 이제 본인의 얘기를 공식 석상에서 퍼블릭 스피치에서 하라 그러면은 굉장히 낯간지러워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더 설득력이 있고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스킬입니다. 네. 그럼 아이의 시선을 따라 읽어주세요라는 거는 아이가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맞춰서 네네. 내용에 집중이 말씀이죠. 아니라 물론 전체적인 내용을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해 주는 것도 좋지만 아이가 책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글을 못 읽는 친구들은 그림에 더 집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텍스트를 읽어준다라고 해도 아이와 함께 그림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해보고 아이가 글자보다는 그림에 관심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해서 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림이 뭐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니까요. 네. 네, 지금 질문을 한번 볼게요. 네. 김영수님이 54개월 6세 남아인데요. 책을 한참 좋아하고 꾸준히 보면서 책으로 한 글을 펼쳤어요. 네네. 아직 읽어달라 할 때가 많아서 읽어주고는 네. 있어요. 네. 저는 제가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해서 읽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보자고 하면 거부감을 좀 느껴 해서 먼저 읽어달라 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 요즘엔 일주일에 한 권을 읽을까 말까네요. 아직은 좀 더 기다려줘야 할까요? 네네. 뭐 아이가 뭐 책을 거부하진 않잖아요. 노규식 박사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노는 것으로 만들어주라고요. 책을 즐길 수 있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읽어달라고 할 때 읽어주시고요. 아이가 글씨를 모르더라도 이 아이는 이제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레아, 남자랑 있네. 자매. 뭐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나름 이거는 나랑 같은 인형인데 우리 집에 이거 똑같은 인형이 있는데 이런 사고를 계속 확장을 할 거예요. 그거를 여기 텍스트에 너무 내가 읽어준다라는 강박으로 사고를 제한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그냥 읽어달라고 할 때는 그냥 편하게 읽어주고 읽다가 엄마 나 뭐 싫어 그럼 또 그냥 그대로 그래 그럼 이건 다음에 읽자라고 넘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박 교수님께서는 저희 아이 만 4세인데 이제 읽은 책은 손도 안 대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라고 하시 그리고 23개월 아이는 책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책을 좋아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모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하는 방법은 엄마 아빠가 책을 읽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힘들죠. 책을 읽다 보면 빨리 돌려야 되는데 설거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엄마가 하는 거를 따라하는 걸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책을 자꾸 노출시켜주세요. 그리고 책으로 저희 애들은 제일 많이 하는 게 요거. 싹키놀이. 싹키놀이나 이거, 그 뭐죠? 도미노 게임. 이런 걸 해요. 그러다 이렇게 딱 했는데 책이 펼쳐졌는데, 너무 재밌는 그림이 있으면
그 책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거죠. 23개월 정도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아요. 네, 23개월이나 이제 2세 정도 되는 애들이 네네. 책을 찢는다고 또 걱정하시는데 그것도 네.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네, 자연스러웠지만 그거를 테이프를 붙여서 같이 붙여서 책을 책한테 우리가 반창고 붙여주듯이 그러니까 책을 의인화 시키는 거죠. 어머 책이 찢어졌네. 누구 뭐 지환이도 여기 이렇게 찢어지면 아프잖아. 책도 아프대. 울고 있어요. 책한테 미안하다라고 사과해줘.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게 되면 공감 능력이라는 게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책을 좀 소중하게 다루는 거를 자연스럽게 무조건 안 된다기보다는 뭐 놀다 보면 아이들이 소근육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조절이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안 되는 거를. 예, 그 대신에 이제 엄마가 다음부터는 안 할 수 있도록 엄마가 도와줄게. 또 어차피 찢어진 거니까 한번 테이프를 붙여서 반창고 붙이듯이 아야야 미안해 우리 다음에는 내가 살살 다뤄줄게 라고 약속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또 많은 어머니들이 또 궁금하신 걸 유영준 님께서 네. 물어보셨네요. 네. 21개월 아이가 책 두 장 정도 읽다가 자기가 덮어버리고 다른 책을 가지고 오는데 제가 어찌 해야 될까요? 네. 다시 그 책을 펼쳐서 읽어줘야 할까요? 라고 네네. 하셨네요. 네, 이미 답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냅두세요. 자기가 덮어버리고 다른 책을 갖고 온다는 거는 다른 책을 그 관심이 이동한 거죠. 예. 네, 관심이 이동했는데 물론 이제 이게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집중도가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아이 저기 연령상 어쩔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너무 산만해지지 않을까까지도 걱정을 하실 거예요. 그만큼 이제 호기심이 많고 관심도가 달라진다고 받아들이시면서 그냥 따라가 주세요. 만약에 억지로 야 이거 읽던 책 마저 읽어야지 하면은 책 자체에 되게 거부감이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아 책이라는 거는 무조건 끝까지 읽어야 된다는 숙제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도 버스를 갖고 놀다가 타요를 갖고 놀다가 갑자기 파워레인저가 눈에 들어와요. 그럼 파워레인저 갖고 노는데 그거 갖고 야 너 타요 갖고 놀았으니까 이거 끝까지 갖고 놀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 책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면 아이들이 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네. 책을 소리내서 읽지만 속으로 읽는 것보다 좋은가요? 소리는 개미 소리지만 책을 소리내서 읽는 게 속으로 읽는 것보다 좋은가요? 그렇죠. 두 가지 기능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서 내가 인지를 하고 그거를 또 뱉은 말을 들으면서 두 번 읽은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읽었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됐던 게 말로 하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뭐 안내문이 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면 아이의 시선을 따라서 이렇게 끊어읽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니까 이해력이 좀 더 높아지게 되죠. 네, 김짜영님께서도 46개월 5세 남아있는데 책을 읽으려면 아는 글씨가 나오면 혼자 읽는데 제대로도 네. 읽고 틀리게도 읽는데 그냥 혼자 자유롭게 보게 냅둬야 하는 건가요? 라고 네. 하셨는데 이분도 정답을 아시네요. 네. 네 그냥 냅둬. 네, 자유롭게 보게 냅두시면 돼요. 특히나 5세 같은 경우는 아직 한글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 정책으로 봤을 때는 8세 2학기가 돼야 받침 있는 글씨까지 완벽하게 읽을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지금 교육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물론 빠른 애들은 있어요. 있지만 아는 데까지 꼭 고쳐서 읽게 되면은 이게 자기가 흐름이 끊기게 되잖아요. 지적을 당하게 되고. 예, 그런 것보다는 그냥 나름 또 그 과정에서 상상이라는 것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한 5번을 그 글자를 틀리면 한 번 정도 얘기해 주시는 게 좋다고 네. 예전에 네, 박사님이 말씀하셨죠. 네. 네. 그래서 너무 많이 틀리면 아 이걸 잘못 인지하고 있구나라는 차원에서만 해주지 틀리는 그 즉시 이거 틀렸잖아. 그러면 읽는 것 자체도 이제 더 안 하게 될 거예요. 네. 장지원님이 쌍둥이라 두 명을 같이 집중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쌍둥이 이제 아빠의 도움이 제일 필요하죠. 아빠의 도움이 제일 필요하고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뭐 저도 뭐 쌍둥이 같은 형제인데 어쩜 이렇게 똑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다를 수가 있는지 그러면 아이들한테 시간을 정해주세요. 자, 뭐 첫째, 뭐 예를 들어 승환이, 지환이, 쌍둥이다 그러면 야, 오늘은 책을 읽으면서 10분 동안은 승환이 뭐 타이머 같은 걸 맞춰주죠. 애들이 시계를 못 보니까 띠디디디 울리면 자 오늘은 승환이 지금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지환이 걸로 넘어가자 이렇게 약간 시간이나 타이머 같은 것들을 제한을 둬서 순서를 기다릴 수 있게 해주면 아무래도 좀 양쪽으로 집중력 있게 분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박유진님도 아빠가 잘 읽어줄 수 있는 어떤 팁이 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아빠들이 아빠들이 예, 책을 읽어줄 때 아빠들도 뭐 사실 피곤해서 맞아요. 피곤해 쩔은 목소리만 아니라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나와 아이가 또는 내가 오랜만에 어떤 친구 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사실 매일 만나는 친구들은 할 얘기가 되게 많지만 오랜만에 만난 친구, 처음 만난 사람은 할 얘기가 잘 없잖아요. 그럴 때 뭔가 공통사안이 있으면 이런 책이라던가 아니면 뭐 제가 뭐 우리 신PD님이랑 얘기하면서 요즘 이제 SNS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럼 또뭐 이야기가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도 아이와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오늘 어땠어? 뭐 재밌었어? 이 얘기 하다 보면은 한 5분, 10분이면 끝나요. 그거를 그 대화의 연장의 소재라고 보시고 책을 읽으면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어머 우리 뭐 은빈이는 거짓말 나왔을 때 있었을까? 이렇게 대화의 소재를 쓸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빠가 책을 읽어주려고 네. 좋다고 하는데 목소리에 자신이 없다면서 자꾸만 피한다고 하는데. 네, 지금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을 이렇게 봤는데 읽어줄 때의 목소리라던가 아, 저는 발음이 좀 이상해요. 이런 근데 질문들이 읽어 있어요. 주시기가 이거 귀찮으셔서. 핑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팁 다섯 가지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같이 묶어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식 호흡으로 문장을 여유롭게 조절을 하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복식 호흡이라는 거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가장 편안하게 낼수 있는 목소리를 좀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낼수 있는 목소리들이 대부분 좋기는 한데요. 이왕 책을 읽어줄 때 아빠의 음성이든 엄마의 음성이든 아이들한테는 언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좋고 남들이 들었을 때 편안한 목소리. 이게 바로 복식 호흡 목소리예요. 자, 제가 비교를 해서 들려드릴게요. 복식 호흡이라는 거는 이제 흉식 호흡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목소리의 원리는 몸 안에 있는 공기가 이 목에 보면 성대가 있습니다. 이 성대를 지나서 목소리가 나와요. 자, 우리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저를 따라해 주세요. 목에 이렇게 손을 감아 보세요. 감아서 자, 목소리가 나올 때 떨림이 느껴지죠. 그 떨리는 부분이 바로 성대예요. 성대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는데요. 이 성대를 지나면서 목소리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럼 몸 안에 공기가 흉식 호흡이 있고요. 복식 호흡이 있어요. 이두 가지인데, 이 흉식과 복식하는데 사람들이 왜 복식을 하는지 잘 몰라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흉식 호흡은 이 횡격막을 위로 올리기 때문에 공기가 요만큼 담겨요. 하지만 복식 호흡은 횡격막을 밑으로 내립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배에 공기가 들어간 것 같다라는 모양 때문에 복식 호흡이라고 해요. 실제로는 배에 공기가 들어간 게 아니고 횡격막을 밑으로 내려서 이 폐활량을 좀 높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10 정도가 담기고요. 여기에 30 정도가 담겨요. 그러면 10보다 30이 크겠죠. 목소리 크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정입니다. 하던 목소리가 이게 지금 제가 흉식호흡을 한 건데 흉식호흡을 하게 되면은 10을 갖고 또 말을 하다 보니까 자꾸 끊기게 돼요. 그러면 긴 문장이 나왔을 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십니다. 이런 게 되는 거죠. 하지만 복식호흡을 이렇게 폐활량을 늘리고 소호흡을 조절을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이운정입니다라는 좀 성량이 있는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사실 복식호흡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그냥 내가 책을 읽을 때 배를 움직이면서 배를 쑥 집어넣으면 이 공기가 쑥 올라오겠죠. 그 공기를 이용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실질적으로 아이들과 할수 있는 방법이요. EBS 육아학교에 올라가 있죠. 이윤정의 똘똘 스피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유튜브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서 복식 호흡을 좀 배우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음 부분인데요. 아무리 좋은 공기로 소리를 만들어도 발음이 부정확하면 아이들이 잘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아, 에, 이, 오, 우 모음이에요. 예, 모음들을 변화시키는 거는 턱과 볼근육이고요. 그다음에 자음입니다. 똑같은 모음의 입모양을 두고 느드르 하면 혀가 움직여서 소리가 달라지고요.
무브프 이러면 입술이 움직여서 소리가 달라져요. 이것들을 지금 조음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다들 안녕하세요? 하고 계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네, 안녕하세요 할 때 대부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손가락 세 개를 세로로 입에다 넣어주세요. 이게 정확한 한국어의 아 발음 입 모양입니다. 네, 굉장히 많이 벌려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말을 제대로 시작할 때 이렇게 했었어요. 우리도 그랬고요. 엄마 우유 주세요. 엄마 까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크면서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PC방 가자. 이래도 다들 알아들으니까 이제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육이 퇴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하는 것보다는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거짓말이 나와버렸어 라고 읽기보다는 거짓말이 나와버렸어. 입을 크게 벌리면 목소리도 좋아지고 발음도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팁, 입을 크게 벌려서 정확한 발음 입모양을 보여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그렇게 읽어줄 때의 입모양을 아이들이 봐요. 아, 기억하구나. 그렇죠. 아, 엄마라는 단어를 할 때 입모양을 저렇게 해줘야 되는구나.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할 때 이렇게 해줘야 되는구나.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따라하게 되죠. 이게 제가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엄마의 언어 습관이 된다. 뭐 말투 같은 경우는 당연한 거고 한 어머님께서 교정을 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입을 거의 안 벌리면서 자음까지도 안 되는 거죠.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죠. 또는 외국에서 오래 살았거나 아니면 많은 상호작용이 없이 일방적으로 들은 아이들은 혀도 근육이기 때문에 둔해져요. 자, 거울을 보면서 혓바닥을 쭉 내밀었다가 코끝에 한번 올려보세요. 만약에 혀가 이렇게 안 움직이면은 약간 혀가 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안 올라가는 친구들의 발음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글쎄요, 헬샤샤 이렇게 어물거리듯이 돼요. 느, 드, 르, 스, 즈 이게 다 혀끝이 움직이는 발음들인데 사실 한국어 발음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R, L 이런 발음들은 사실 혀 전체가 움직이는 조음이라서 쉬워요. 근데 르는 또 뭐 받침으로 들어갈 때랑 초성이 나올 때랑 약간씩의 위치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 차이를 엄마나 주변 상황에서 많이 들으면서 보면서 습득하지 못한 아이들이 그랜데 글래스 젤라도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발음이 이상하다. 구강구조에 문제가 있을 때도 있어요. 부정교합 이런 경우. 이게 교합이 잘 안 됐을 때 또는 설소대. 그러니까 설소대가 짧으면 이렇게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럼 정확한 발음을 위해서는 여기를 최대한 움직이라고 했는데 설소대 바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김유리님, 설소대를 잘라줬는데도 혀도 짧고 그래요. 아빠도 설소대 엄청 붙어있고요. 설소대 짧은지 안 짧은지 알아보려면 메롱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이게 설소대가 안 짧아서 당겨주기 때문에 M자처럼 W자처럼 혓바닥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건 설소대가 짧은 거예요. 그랬을 경우 스, 르 이런 발음들이 조금 안 될 겁니다. 아빠보다는 엄마가 좀 말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설소대 수술을 하던가 교정을 하더라도 발음이 갑자기 좋아지진 않아요. 왜? 이미 1세 이전부터 그 조음에 대해서 이미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태어나자마자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김유리님이 내 혀가 하트 모양이에요라고 하셨네요. 혀가 하트? 아, MT. 아, 요렇게. 네. 네, 맞아요. 그게 이제 바로 설소대가 짧아서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설소대가 짧아도 정확하게 발음을 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는 엄마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훈련을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 발레할 때 이렇게 쫙 스트레칭 하잖아요. 다리찢기. 안 하던 사람은 당연히 굳지만 계속하면 되잖아요. 똑같아요. 혀도 근육이기 때문에 열심히 르, 스, 지 할 때 그 조음점을 맞춰서 엄마가 트레이닝을 해주면 충분히 좋은 발음 될 수 있습니다. 네, 김영수님이 길거리에서 혀바닥 내밀고 있었네요 하셨는데 저희 스튜디오에서도 다 혀바닥 내밀고 있었어요. 밖에서도 다들 혀바닥 내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는 방법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흔히들 아나운서나 또 우리 정아 강정아님께서 교양 수업으로 연기 수업
외에서 이제 책 읽기를 배웠다고 하는데 이 모든 거는 말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연기자, 가수, 그 다음에 뭐 저처럼 이제 뭐 방송을 진행하는 이 말과 관련되신 분들은 이 모든 거를 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자다가 일어났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되나요? 안 되죠. 이렇게 되죠. 이게 다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오후로 갈수록 그냥 뭐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빨리 푸는 방법은 자, 지금부터 따라해 주세요. 스트레칭입니다. 입안에 공기를 가득 넣어서 빵빵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 상태에서 우물우물우물.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자,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할 때는요, 최대한 크게 빵빵하게 한 상태에서 터트리는 거예요. 아래 위로 아래 위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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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이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미리 풀어주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애들도 재밌어 하겠네요. 네, 요거 이현정의 똘똘 스피치 제일 조회수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거 활용을 하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프린트해왔는데 이렇게 첫 화면이 있을 거예요. 네, 이훈정 똘똘 스피치 하면 네. 예, 여기 나옵니다. 자, 요거 보시면서 아이들과 같이 네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EBS 육아학교 타이틀로 나오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에 혀운동 들어갑니다. 혀로 치카치카 하듯이 윗니 아랫니 훑을게요. 아, 제 모습 보고 많이들 웃으실 거예요. 맞다갔네요. 예, 이거 아이들이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딱 했을 때 잘 안 됐어요. 네. 근데 이제 몇 번 하니까 또 되네요. 저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항상 이거 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똑딱똑딱인데 혀를 좀 튀겨서 요거 한 20번 해주시면은 좀 혀가 많이 풀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 르르르가 되시는 분들은 따르르릉 이렇게 하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따르르르르릉 해서라도 이 르르르르르 할 때에 혀 끝에 아주 끝에 예민한 부분을 쭉 털어줘야 돼요. 안 되시네. 따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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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예. 계속 연습하면 됩니다. 안 되시는 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네. 김성민님께서 근육 움직이는 게 보이네요라고 하셨네요. 김영수님 무심결에 또 길거리에서 따라하고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저도 해요. 남들이 좀 이상하게 볼 뿐이죠. 뭐 어차피 안 볼 사람들인데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푸대질이라고 보통 엄마들 알고 계실 거예요. 했는데 선생님 저 안 돼요. 그 안 되시는 분들은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침 튀겨. 무의식적으로 여기에 인중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 이렇게 푸대질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힘이 들어가요. 그런 경우 얘네 힘을 빼기 위해서 요 옆을 잡아서 얘를 앞으로 쭉 빼주는 거예요. 이쪽에 힘을 안 들어갈게. 응. 이런 상태에서 하면 정말 신기하게 안 되던 사람도 됩니다. 쉽게 말해 오립을 만들어서. 근데 이때 여기를 잡는 게 아니라 옆을 잡아서 당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이 앞으로 쭉 나오면서 힘을 받지 않게끔 해주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좋은 기관 푸는 운동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전에는 뭐 안녕하세요, 닮았어요, 거짓말이 나와버렸어요 할 때 뭔가 이렇게 근육의 엇박자 같은 느낌이 들 텐데 이걸 풀고 나면 한결 부드러워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도 뭐 요즘 엄마들 모임 엄청나더라고요. 모임 갔을 때 좀 주목받고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제 뭐 아버님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회의를 해야 된다, 아니면 발표를 해야 된다 할 때 요것만 하고 들어가도 훨씬 수월한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좋은 기관을 충분히 풀어주고 입을 크게 벌려서 정확한 발음을 내어주시면 사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스피치 학원에 온 아이들이 없어질 텐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정확한 발음을 만들어주는 것도 책 읽어주기에 좋은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유리님, 저희 아이가 설소대 때문에 발음이 웅얼거리는 줄 알았는데 설소대 지금 뭐 수술을 하셨든 안 하셨든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고 좀 혀를 많이 움직이는 발음들 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요즘 뭐, 그, 네이버에 아나운서 발음 연습 이런 거 치면, 뭐, 아리아리 아리랑 아라리요. 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런 되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뭐, 경찰청 철창살이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를 하면서 혀 운동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네 번째는 어떤 것인가요? 네 번째는 바로 제스처를 써서 생동감이 넘치는 읽기가 되라라는 겁니다. 자,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복식호흡으로 또 좋은 기관 최대로 움직여서 뭐 읽어주세요라고 하면은 자, 거짓말이 나왔어. 레아는 기분이 좋았어요. 엄마, 아빠가 자기 말을 믿어줬으니까요. 거짓말을 했는데도요. 사실 레아는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1등을 하지 못했어요. 롤러코스터 성우 톤이 된단 말이에요. 이때 아 뭔가 감정을 넣어서 읽어주면 좋겠다. 레아는 기분이 좋았어요. 엄마 아빠가 자기 말을 믿어줬으니까요.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데 아, 저 선생님 너무 오글거려요. 저는 구연동화 너무 이상해요. 특히 아버님들 아 되게 힘들어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간단한 실험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조금만 앞으로 이슬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이슬 그냥 읽으세요. 발음만 신경 써서 시작. 이슬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이슬이는 혼자 밖에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자, 여기 빨간색 글씨 보이시죠? 이 빨간색 글씨에서 제스처를 쓰시는 거예요. 제스처라는 거는 팔을 움직이는 거죠. 자, 제스처를 써서 똑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슬이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이슬이는 혼자 밖에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이게 너무 웃기네요. 이게 제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강의를 하고 가르치다 보면은 100% 바뀌어요. 뭐냐면 제스처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바른 자세로 딱딱하게 하는 거에 너무 이제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제스처가 어색한데 왜 외국 사람들 제스처 쓰는 거 보면 오 마이 갓! 오 뷰티풀! 거기서 억양이 왜냐하면 영어는 액센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스처도 따라오게 되는 건데 저희는 이제 반대로 제스처를 써서 생동감 있게 읽어주는 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스처를 쓰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말도 좀 더 재밌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김영수님이 제스처만 하는데도 목소리가 업이 되네요. 아, 그렇죠. 하셨죠? 네네. 이 제스처라고 한 거는 말 그대로 손을 움직여서 그 모양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모난 모양이 있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여기 네모난 모양이 있습니다. 하면은 일단 전달력에서도 좋고 또 표현력에서도 좋습니다. 사실 이거 뭐 제 자랑 같긴 하지만 지환이 저희 둘째 있잖아요. 지환이 같은 경우가 말을 좀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참 답답했는데 이제 말이 트이고 난 뒤부터는 항상 뭔가 엄마한테 설명할 때 이게 먼저 들어가요. 엄마 그게 내가 거기다 놨던 이런 제스처가 들어가니까 사실 승환이보다 지환이가 설명할 때 더 재밌어요. 말하는 게 더 재밌고 알아듣기가 쉽고 그래서 말이 늦어서 걱정하셨는데 오히려 더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스처 쓰는 것도 엄마에게 거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EBS에서 저도 배운 거예요. EBS에서 신생아들한테 뭐 이렇게 혓바닥 내밀면 따라하고 웃으면 또 웃는 표정 따라하고 이 모든 게 엄마 거를 따라하는 거거든요. 자, 제가 만약에 신피디님이랑 얘기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점점 가라앉게 돼요. 네. 근데 제가 제스처를 써서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상대방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거울 효과라서 책을 읽어줄 때 엄마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도 남들과 얘기할 때 자연스럽게 제스처를 쓰게 되는 학습 효과도 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강성민님이 오늘 저녁 책 읽기 모습들이 달라지겠네요 하셨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방송은 꼭 아빠들도 같이 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유하시면 같이 보실 수 있으시죠? 네, 공유하기 지금 3회? 이거 다 전부예요, 이게? 아니. 네, 많이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이제 알려주실 기술은 어떤 것인가요? 네,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토리텔링입니다. 아이와 책을 읽은 뒤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 주세요입니다.
아이가 이 책을 읽고서 엄마가 읽어주는 내용을 뭐 이해를 했든 그림을 봤든, 와, 이러니까 어때? 뭐, 주아는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기분이 어땠어? 와, 주아야, 여기 레아가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떨 것 같아? 계속 질문을 해주세요. 이게, 방송을 하는 저희가 잘하는 이유는요. 저희는 방송을 할 때 MC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온 게스트들이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질문을 바꿔줘요. 쉽게 말하면, 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기분 좋으시죠? 네. 네, 아니요로 대답을 하면 방송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How? 좋아요. What? 이거 위주로 많이 물어봐 줍니다. 그러면 좋아요. 아, 그래요. 여기까지 오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면 뭐 했고 그 말을 따라하면 자꾸 질문을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면 이 사람도 점점 말하는 문장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그냥 이 책 읽으니까 재밌지? 네. 그게 아니라 뭐가 재밌었어? What? 어떻게 기분이 들어? How? 이렇게 물어봐 주면 아이들이 또 나름 자기 한도 내에서 대답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동민님께서 질문을 하면 단담식으로 싫었어? 라고 해도 계속 물어볼까요? 싫었어? 그럼 뭐가 싫었을까? 그러면 그냥 그러면 아 그랬구나. 처음에 그냥 공감을 해주세요. 아니면 이제 비슷한 경우 엄마는 이런 게 싫었는데 라고 하면은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나는 뭐가 싫었을까? 라고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사고 확장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엄마는 이랬는데 은혜는 어땠어? 이렇게 하면은 아 엄마가 저렇게 느꼈는데 나도 좀 나만의 감정이 생길 수 있구나. 그 감정을 또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죠. 네, 박유진님이 질문을 너무 많이 했더니 엄마 이제 말 좀 그만하면 안 돼? 라고 네. 한다고 하시 아이가 그 정도로 할 정도면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느낀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주시고 아 질문 자꾸 던졌는데 뭔가 더 안 나올 것 같다 그럼 포기하세요. 아이들 인생 깁니다. 아직도 살 날도 많고 그래서 요거는 좀 다음에 더 확장을 시켜야 되겠구나. 근데 신기한 건요 아이들이 그때는 몰라 안 해 엄마 이제 그만해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뒤로 지금 당장 내가 대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 뒤로 계속 생각을 하다가 대답을 할 준비가 됐다라면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 그런 형상으로 나올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고민경님이랑 셀리님께서 두돌 아이인데 아직 말을 하지 못한 아이와 감정 공감이 힘든데요. 그럼 어찌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아이들이 말을 못한다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 경우에 말이 좀 늦게 트이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아이들마다 있긴 하겠지만 좀 많은 경우가 엄마가 너무 말을 많이 해줘요. 엄마의 말이 많이 노출이 돼야 아이가 언어가 폭발적으로 는다고 하는데 말만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질문을 좀 많이 해주고 아이의 표정을 감정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 달라고 했을 때도 물을 바로 주지 말고 물 어떤 물 줄까? 따뜻한 물 줄까? 그쵸? 차가운 물 줄까? 이렇게 구분을 해서. 네. 차가운 물을 줄까? 따뜻한 물을 줄까? 아, 엄마가 은희한테 주네요. 그러면 아이가 어느 순간 엄마가 은희한테 주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준다라는 동사를 익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말을 못하는 이제 아이들에게도 그러니까 너무 어려서 이제 아직 네. 발달하지 않아서 한 애들도 책 읽어주면 좋은 것이죠? 그럼요. 그만큼 이제 저축을 하는 거죠. 많이 노출을 시키고 저축을 하는데 다만 아이가 막 책에 대해서 너무 집중을 못한다. 그런 상태에서 자꾸 읽어주려고 하지 말고요. 같이 읽는다라는 느낌으로 다가가 주시고 뭐 재미없어 하면 그냥 이걸 갖고서는 휙 던지는 부메랑 놀이를 해도 되고 싹히 놀이를 해도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펼치게 될 거예요. 그거를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분명히 그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가 늦는 거 지금 두 돌 얘기를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평균적으로는 두 돌쯤 되면 문장을 시작을 해요. 엄마 까까, 엄마 우유 하다가 엄마 우유 주세요. 이렇게 문장을 시작을 하는데 그게 꼭 24개월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늦은 건 아니에요. 보통 만 5세? 5세를 전후로 해서 그때까지 문장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 그때는 약간의 언어치료라든가 좀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36개월 이후에
문장을 시작을 했고요. 48개월 때 문장을 시작해도 늦지 않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안에서 쌓이고 자기가 완벽하게 만들어 가려는 성향인 거예요. 그 성향을 이해를 하고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그만큼 더 많이 읽어주고 아이와 대화 많이 하면서 좀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네, 17개월 아이인데 책을 읽을 때는 좋아하는 장면만 수십 번 보고 스토리가 넘어가지 않고 끝나도 괜찮나요? 라고 하셨어요. 이거 상관없겠죠? 네네네. 좋아하는 장면. 그 이유가 있다고 하셨어요. 네네. 그 어떤 시각적인 거에서 꽂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상황을 자기가 계속 상상을 해보는 그 재미에 빠져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돼요. 왜냐면 아이들이 그걸 엄마 나는 지금 이거가 이 장면 갖고 상상하니까 더 이상 읽으려고 해주지 마세요. 말을 못하잖아요. 네. 그게 그런 행동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김혜수님도 지금 3년째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이 안 터진다고 하고 김지은님도 아이가 25개월인데 말을 못한다고 하는데 네네. 그 지환이는 언제 말이 36개월. 아, 네, 만 36개월. 엄청 네. 아직 네. 그러니까 김지은님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돼요. 어차피 지금 아이가 뭐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이들과 대화가 조금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선생님한테 좀 아이가 늦은 것 같아요라고 하시면 되는데 아마 요 질문을 똑같이 노규식 박사님한테 해도 좀 기다려 보세요라고 하실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36개월 한 40개월 정도까지 두고 보시다가 도저히 이게 진전이 없다. 아이가 눈 맞춤도 잘 안 되고 뭐 다른 뭐 이런 표현조차도 안 되면 이제 그때는 진짜 검사받고 뭔가 치료라던가 방법을 강구를 해봐야 되겠죠. 네. 자, 6세 남아 배우리님 자연 관찰책만 본다. 그리고 아까 공주책만 본다고 하셨는데요. 아이들 말이죠. 네, 쪽 같은 책만 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금 확장시켜주는 공주도 다른 종류의 공주. 여러 가지로. 네, 네. 자연 관찰책도 다른 자연 관찰책으로. 조금씩 확장을 시켜주시면 돼요. 좋겠죠. 그러다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 만약에 공룡책이 쫙 있는 사이에 조금 인문학 책을 껴놓으면,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읽고 처음부터 읽진 않겠지만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벌써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있으니까 네네. 다섯 가지 한 번만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책을 읽을 때는요. 책을 읽어준다라는 게 아니고요. 책을 같이 읽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마가 이 책을 읽어주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는 엄마의 언어, 엄마의 목소리, 엄마의 말투, 발음 이 모든 것들이 아예 언어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아이가 나와 언어로 소통을 하는 책을 갖고 언어로 소통하는 이 과정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중심이어야 됩니다. 내 시선이 중심이 아니라 아이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텍스트보다 그림에 먼저 가면 그림 위주로 아이가 책을 읽다가 덮으면 또 덮은 대로 이거를 통해서 꼭 뭔가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엄마와 책 읽기에서는 가르친다라는 거는 고학년 때는 가능한 거예요. 절대 가르친다라는 개념은 빼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한다는 개념보다 같이 논다는 개념이 좋은 네. 거겠죠. 아까 잠깐 질문에도 교훈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꼭 교훈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깜깜한 건 싫어. 이 책이 이제 깜깜한 거 어디서 괴물이 나타날 것만 같다. 이 두려움인데요. 누구나 두려움이 있다라는 교훈을 꼭 주실 필요는 없어요. 무섭지. 엄마도 그럴 땐 너무 무서워. 하지만 엄마는 무서울 때 불을 켜거나 누군가의 손을 잡아. 지환이도 무서울 때 엄마 손을 잡아. 이런 식으로 내가 생활 속에서 풀어갈 수 있게끔만 유도를 해주시면 돼요. 꼭 그 교훈, 그리고 모든 책에 나와 있는 그 독후 활동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아이가 느낀 그 감정만 공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데 좀 더 효과를 높이려면 복식 호흡을 통해서 목소리를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주시고요. 자, 세 번째, 입을 크게 벌려서 발음의 정확도를 높여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될 거고요. 네 번째, 좀 더 재밌게 읽기 위해서는 뭐를 써라? 제스처를 써라. 손짓, 발짓, 표정 이 모든 게 아이가 나중에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또는 발표를 할 때 그때 다 모든 게 적용이 돼요. 따라하기.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오글거려도 내 아이를 위해서 안 그러면 저한테 돈을 많이 들이셔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보여주는 식으로 책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책을 읽어준 뒤에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 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랑 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이 책을 통해서 재미를 느끼는 부분이 반드시 엄마의 생각과 같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생활 속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적용을 해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요. 그냥 텍스트로 보면 이게 이슬이의 첫 심부름이라는 책인데요. 그냥 책 텍스트만 보면 엄마들은 보통 어느 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슬아, 너 혼자 심부름할 수 있겠니? 나 혼자? 이슬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이렇게 읽어주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상황에 이입을 하는 거예요. 연극을 해주셔야 됩니다. 끊어읽기라던가 어조를 느낌 살려서 제스처와 함께 해주면 어느 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슬아, 너 혼자 심부름할 수 있겠니? 물음표가 있으면 당연히 물어봐야죠. 있겠니? 나 혼자? 꼭 목소리를 다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구분만 될 수 있게 의미상 해주시면 됩니다. 이슬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이슬이는 혼자 밖에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아, 여기까지 읽었다 치면 지환아, 지환이는 혼자 나갈 때 어떨 것 같아? 엄마 없이 혼자 나가면 이슬이는 지금 처음 혼자 나가는데 지환이는 혼자 나가면 어떨까? 지금 이슬이는 어떨까 기분이 그 다음에 이제 그 텍스트를 가게 되면 아이가 좀 더 이야기에 집중을 할 수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엄마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더 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 네, 저희 그 광고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아, 네네. 저희 그 육아학교가 오프라인 강연을 이제. 예, 저도 봤어요. 있거든요. 네. 네. EBS 육아학교 맘터라고 해서. 네. 정은아 박사 키와 성장에 관련돼서 이야기 해주시고요. 네. 저희 네. 또 육아학교 멘토시죠. 조선미 박사님이 이런 극성 엄마는 되지 말자라는 주제로 다음 4월 주 20일. 네, 4월 20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서울 양천문화회관에서 하니까 육아학교 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네네.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현장에서 만나면 제가 조선민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예, 오프라인 행사들 하는데 와, 강의장이 가득 차요. 가득 차고 엄마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 정말 시원시원하게 방송 보시면서 그 스타일 익히셨잖아요. 시원시원하게 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정말 내서 투자를 해서 뭐 거리가 머신 분들은 일부러 오셔도 정말 후회 없이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라고 이제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네. 오늘 방송에서도 너무 말씀 잘 해주셔서 어머니들이 네. 다 재밌게 보셨어요. 아, 네. 네. EBS 육아학교 항상 열려있고요. 저는 가끔 나오기는 하지만 항상 엄마들의 질문이라던가 고민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저는 아나운서 주식회사 맛있는 스피치의 이윤정 원장이고요. 우리 엄마들이 행복한 아이들과 행복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항상 옆에서 도와주는 엄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끝인사하면 될까요? 네, 오늘도 벚꽃 아직도 한창인 꽃들이 많은데요. 꽃과 함께 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